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대장암에 관한 모든 것을 건강드림내과 석동근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편의 주제는 대장암 사기인데 치료를 과연 할수 있을까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요, 사기면 암은 말기가 아닌가요? 근데 대장암은 치료가 가능해요? 치료의 가능 여부를 완치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본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사기라고 하면 인근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를 말하는 건데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지만 어떤 중년의 사람이 수개월 전부터 복통이 너무 심하고 화장실 한번 들어가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화장실을 안 나오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대장내시경을 하고 여러 가지 영상 검사를 통해서 대장암 사기로 판명이 됐는데 대장암의 그 내강, 루멘을 보면은 대장내시경 스콥이 안 들어갈 정도로 너무 좁아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항암 치료라든가 적절하게 수술적 치료를 한 후에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이라든가 생명 연장이라든가 이런 게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포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대장암은 다행히도 다른 암보다는 그래도 같은 사기인데도 예후가 좀 좋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기라고 일찍 포기한다던가 그럴 필요가 없이 적극적으로 항암이라든가 수술적 치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5편에서는요, 대장암 예방을 하려면 이것 줄이고 이것을 늘려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석동근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한 답변으로 여러분께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